지금 그이 만세산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지금 이제 국역 17개, 그다음에 원무 14개가 있어요. 국역인데 이게 성종실록에 있는데 성종실록은 이게 우리나라 기록이 아닌 것 같아. 중국이야. 그 그러니까 황제가 어느 곳에 써놓은가, 그러니까 만세산 서변에 규장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한번 안에 들어가 볼까요? 그러니까 경복궁에 거둥하여 부사에게 어쩌더러, 그러니까 제가 본가에 갔다 오는 동안에 관찰사가 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황제가 어느 곳을 쏘는가, 어느 곳에서 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만세산 서변에 규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황제가 만세산 서쪽 변두리에서 이제 규장이 있다.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규장이 있다는 말. 그 다음에 연산군 이제, 연산군 일기에 이제 경례를 못 가해. 만세산, 이거는 이제 그 12년 3월 17일, 그 다음에 지금 4월 7일.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고 이제 4월 7일은 뭔 일인가? 전교하기로 오는 8일에 정원이 경복궁에 나가 만세산을 보고 시를 지어 올리라. 올리라. 그랬대, 올리라. 시를 지어 올리랬대요. 여기서는 이제 경애로 뭐 가해 만세산을 만들고 어쩌고저쩌고 삼천궁녀 있고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3월 17일, 4월 7일, 4월 8일. 이게 이제 만세산에 미처 집을 짓지 못한 동역관을 공문하여 역사를 빨리 마치도록 한다. 정교하기를 만세산에 미처 집을 짓지 못하였으니 그 동역관이 공문하여 사시 전에 역사를 마치도록 하라 하였다. 그러니까 집을 짓지 못했대요. 4월 8일에. 그러면 4월 17일에는 이제 월곡만 지었다는 건가? 그다음 4월 7일에는 이제 시를 지으라고 했고, 4월 8일에는 이제 그 다섯 개의 궁을 지었는데 다못 지어서 뭐라고 했나? 그러면 4월 8일 또 기사 4월 8일에 다, 이거는 하나 둘 셋, 이거는 이제 그거잖아요. 다섯 개 궁을 지었잖아. 4월 8일날 집을 못 지었다고 해놓고 또 여기는 또 궁이 다섯 개나 있어. 뭔 얘기일까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연산군 일기고 4월 며칠이에요? 4월 10일 오늘 중으로 다시 만세산을 만들라. 어? 그러니까 이미 철거하라고 하였다가 다시 만세산을 하루 안에 만들라 정교했대. 오늘 중으로 다시 만세산을 만들라 했대요. 이때 이미 철거하라고 하였는데 다시 승지 한순 으로 하여금 군인 수천 명을 거느리고 독촉하여 만들게 했대요. 그러면 만세산을 막 하루 만에 막그 만들었다 없앴다 그렇게 했나 보네. 또 12일날 만세산에 결제할 물건들을 값을 치르 대궐 안에 저장해 두게 하였다. 정교하기를 만세산에 결제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대궐 안에 저장해 두었다가 뒤에 사용들을 하고 그 값은 그 주인에게 주라 하였다. 그 만세산은 대궐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경복궁 안에 있으니까. 이거 뭐 말이 이래. 말이 안 맞네. 그 다음에 이제 5월 1일 연산군 일기 5월 1일 만세산에 가 산을 만들게 하고 꾸미게 하여 관람하다. 이극성이 시를 짓다. 만세산에 가 산을 만들게 하고 또뭘 꾸며가지고 이게 말이 되나요? 만세산 가에 영충 진사 두 산을 만들되 또 영충 진산 두 산을 또 만들었대요. 영충산에는 군자가 득지하여 조정에 드나들며 노래와 춤을 연락하는 모양을 상징하고 진사산에서 소인이 먼 지방에 쫓겨나 의복이 남녀하고 어쩌고저쩌고
어쨌든 이제 내용이 좀 있는데, 만세상 가에, 만세상 가상의 영충과 진사 두 산을 만들되, 영충산에는 군자가 득지하여 조성이 드날며,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만수산이에요? 만세산이에요? 만세산 가에 영충산하고 주자에 또 두 개를 만들었대. 산을 또 두 개를 만들었대. 가에. 여기다. 요게. 그 다음에, 이제, 5월 23일. 만세산을 축조한 장인 등에게 차 등 있게 배와 쌀을 내립대요. 만세산을 축조한 장인 206명, 사령 30명, 군인 1,112명에게 차 등의 배와 쌀을 내렸대요. 그 다음에 9월 1일, 9월 2일. 금상이, 12년 9월 1일. 중종이 경복궁에서 즉위하고 연산군을 폐하여 교동현에 옮기다. 금상이 경복궁에 즉위하여 폐하여 교동현에 만세. 그럼 만세산이라는 글자가 있는가? 여기 있네, 만세산. 이때 대비는 경복궁을 옮겨서 거처하네. 왕은 대비 위하여 경혜를 연못에 관사, 그 배들을 가져다가 가루 연결을 그 위에 판자를 깔아 평지처럼 만들고 채붕을 만들었는데 바다에 있는 삼신산을 상자의 가운데 만세산, 왼쪽에 영충산, 오른쪽에 진사산을 만들고 그 위에 전후 사관 인물로 모양을 벌려놓아 기교를 다하였고 그 목 가운데 비단을 잘라 꽃을 만들어 줄줄이 심고 용주 화함으로 세워 뭐 저쪽 산에 조정을 끝내요. 일단은 뭐예요? 만세산 왼쪽에 영춘산, 오른쪽에 진사산을 또 만들었대. 또 만들었대. 만드는 거 엄청 좋아하네. 그 다음에 이제 광해군 일기. 광해군 일기에는 중국 황제 졸기예요. 중국 황제 졸기에,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중국에 사신이 가 있었어요. 사신이 가 있었는데 황제가 죽었어.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 조문을 하고 싶은데 그 우리들은 출입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여 민망함과 답답함. 그러니까는 이거는 내가 이제 표시해 놓은 게 있어. 황제 졸개 보면 뭐 동방의 일이 염려된다고 했대요. 신들은 숙소에 갇혀 있고,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숙소에 갇혀 있대요. 이거는 그 서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쓴 내용하고 맞아. 그 사신이 오면 그 가둬놓고 감시를 했다 그 얘기가 있거든. 그 다음에 대궐문을 더욱 엄중하게 단속하여 출입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왕을 이제 조문하게 해달라고 하니까 조선은 내복과 같으니 외국을 구별할 거 옳지 않다. 그래야 돼, 내복. 그러니까 이제 같은, 내복.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의복과 같으니, 안에 입는 옷과 같으니, 그래서 이제 사신한테 표를 주어서, 여기 표를 주어서 그 조문을 하게 허락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조문을 가는 길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만세산의 소나무와 잣나무가 푸르르게 보였고 그 아래에는 곧 황제가 사는 곳이며 건청제 놓쳐고 그래요. 근데 이게 웃기는 게 지금 12년 7월 20일 기사인데 25일 것도 있고 2일 그 다음에 2일 것도 있고 7일 것도 있고 없는 내용이 막 3, 6, 9, 뭐, 며칠 거를 몰아서 썼어.
광해군 일기, 또 광해군 일기. 이건 광해군 일기. 황제 졸기가 두 개나 있구나. 그 다음에 또 광해군 일기에 이제 만세 사는 중국이고, 아까 그 여기 뭐죠? 여기 성종실록에 만세 사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 현종 개소실록, 여기도 만세산이 있는데, 명나라의 만세산과 같이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썼어. 여기는, 완남 부원군 이후원이 차자를 올려 수원산을 쓸수 없음을 진술하다. 거는 곧 우리 태조가 신승 무왕으로 더불어 친히 고른 땅으로서 대개 명나라의 만세상과 같이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명나라의 만세상을 얘기해요. 그 지류가 어쩌고. 그 다음에 영조실록의 만세상이 있어요. 황단에서 망베례를 향한, 임금이 황제 망베례를 하였다. 망베례가 뭘까요? 망은 발을 망인가? 임금을 오해를 말하기, 옛날 만세산, 너 이를 생각하면 음식이 어떻게 넘어가겠나? 만세산은 명나라 의종이 자결한 산이래요. 여기 보면. 이게 좀 보이나요? 만세산은 명나라 의종이 자결한 산이라고 써, 저기, 그, 저기를 했어. 여기 있는 만세산도 명나라야. 그다음에 영조 47년. 에도 여기도 이제 만세산의 비극, 이것도 명나라예요. 그 다음에 정조실록에도 이제 만세산이 있어요. 정조 4월 24일에 의종 황제를 만세산에서 제사한다면 그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저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만세산으로 검색을 하면 연산군 일기만 지금 우리나라 이제 여기 조선으로 나오고 나머지는 다 중국인데, 이 연산군 일기에서도 배경은, 그러니까 뭐, 경해로 자만 빼면 중국이야. 내가 볼 때, 이 여섯 번째 기사에 이거 보면, 이거는 중국 이화원이에요. 이화원. 중국 이화원. 황룡유를 만들고 채자를 넣고 상이, 그 수백 명을 탈수 있는 만세산을 왔다 갔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 보면 이제 이화원을 보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공원, 청나라 건룡제 때 정원으로 꾸며졌으며 1860년에 영국 프랑스군이 불지른 것을 1880년에 서태후가 다시 지어 이름을 붙였으며 완서사원과 훈민지를 둘러서 웅대한 정원이다. 이 완서사원이 만수산인데 이게 만세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게 지금 이화원의 그 배예요. 그 곤명호. 그러니까 이제 경해로 뭐그 그게 곤명호. 요게 이제 황룡주잖아요. 황룡주. 황색으로 된 용머리의 배. 이게 황룡주잖아요. 그 이거하고 지금 이거 황룡주. 요거 같잖아요. 황룡주. 보이나요? 황룡주. 황룡주 요거하고 지금 요거하고 이제 같잖아요. 그 내가 서울 시사 편찬원에 오늘 전화를 여러 번 했는데, 아니 어저께 그 담당자 놈이 아주 기가 막힌 소리를 해요. 이 만세산이라고 했지 만세산이 두 개라는 말은 없었잖아. 근데 그이 이게 이제 지금 두 개잖아요. 이게 그랬더니 만세산이 하나라는 게 어디 있냐고 나한테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제 그놈들 하도 말을 기가 막히게 해서 내가 이제 녹음을 하니까 이게 그냥 발뺌을 하고 계속 신문고에 답변했다 신문고에 답변했다 그런 게그 연산군 일기가 근거래요. 이게 여기가 경해로라는 게 이거는 100% 무덤이야. 그 요게 지금 이게 경해로인데 내가 볼때 이게 문설주고 요거는 그러니까는 여기
이 지도는 1927년도에 그렸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거의 경복궁이 완성돼갔잖아요. 이 만 여기 이게 이제 경회로 여기 이게 이제 요걸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경회 요게 지금 요 요거잖아요. 요거 요거 요걸 하고 요거 이제 여기다 경회를 지었는데 요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지금 화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경회로 하고 여기다 정자만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경회로. 요거 이게 아니 경회로 정자막 그러다가 도성 대지도를 발견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이제 그 뭐지 지금 요거처럼 요거 두 개를 이제 만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이거 아주 교활한 것들이에요. 역사를 완그 지금 국립유적본부도 그렇고 이것들이 너무너무 아주 기가 차요. 고종 얼굴도 같다 그러고 이것도 무, 저기 무덤이 아니래요. 무덤이 아니래. 이거 왜 이래 됐지? 이게 무덤이 아니래 이게. 이것들은 그 인면수심이야. 인면수심. 인면수심이 뭔 말이지? 안면물수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냥 그 우리는 이거를 인면수심이라고 해야 돼. 안면몰수라고 해요. 아, 인면수심은 인간이 아닌 짐승들이 할 법한 짓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붙는 표현이다. 그래, 인면수심이야, 이것들은. 아주 웃기는 것들이 아주. 인면수심이라고. 사람이 할 짓을 안 하는 거야. 응? 인면수심이야, 인간들은. 응? 공릉유적본부, 그 다음에, 이, 그, 저기, 뭐지? 서울 시사편찬에 아주 웃기는 종자들이라고. 끝.